발전자는 환경에 따라서 지배당한다. 환경에는 외부적 환경, 내면적 환경이 있는데 내면적 환경이 외부적 환경을 절대적으로 능가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간에 우리가 그 유전자를 우리가 더 좋은 외부적 환경과 더 좋은 내면적 환경을 선택해서 공급하면 유전자는 그래서 그 환경을 선택하면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뒤돌아보면 내 유전자, 정상적인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내 몸에 질병이 생겼다면 내가 이제 그런 내면의 환경과 그런 외부적 환경을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선택해서 그것을 그런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유전자는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전자는 거짓과 진실,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다르게 변화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실을 선택한다. 부정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진실을, 긍정을 선택한다. 자, 우리의 선택이 이렇게 우리의 유전자에 놀라운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금 최근에 발견된 그러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선택 중에도 내면의 환경의 선택 또는 외부적 환경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냐? 그거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더 확실한 뭐예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선택이라는 것은 뭐가 확실해야 될 수 있는 것이 것입니까?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아, 이건 정말 옳구나. 나는 믿는다 할 때 사람들은 선택을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애매모호하다. 글쎄, 나 잘 못 믿겠는데? 그럼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가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은 결국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 믿음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왜 선택에 따라서, 왜 믿음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할 수 있는가? 그 자체를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또 좀 더 깊이 이해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 뭐예요? 확실해집니다. 믿음이 확실해질수록 선택이 확실해지고 선택이 확실해질수록 유전자는 더 확실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설명을 우리가 앞으로 더 자세히 하기 위하여 그 다음 단계 강의를 드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뜻에 반응한다. 자, 여러분, 조건 반사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의 유전자가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사들 자신도 내 유전자를 내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정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는 변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무엇에 달려 있어요? 나의 믿음과 선택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 믿음, 그 선택에 실패하면 우리 유전자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이나 이런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뜻을 선택하는 겁니다. 뜻을 선택하면 조건 반사적으로 여러분의 유전자의 변화가 옵니다. 조건 반사. 조건 반사라는 것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러시아 유명한 과학자 파블롭 박사라는 박사가 이 조건 반사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개를 데리고 실험을 했어요. 일단 개를 딱 데리고 와서 땡 하고 종을 쳤어요. 개는 그 종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종을 치지? 그럼 걔는 그냥 멍청해서 눈만 껌박껌박하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부터는 종을 들고 땡 치고 딱 놓고 아주 맛있는 거 간식을 줬어요.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종을 들고 땡 치고 또 간식을 줬어요. 대여섯 번 하니까 걔가 뭘 잡았어요? 감을 잡았어. 감을 잡았다는 말은 뜻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아하, 종소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주인님이 종을 땡쳤다, 나한테 종을 땡쳤다는 것은 맛있는 간식을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를 감을 그 뜻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종만 땡치면 어떻게 돼? 유전자가 다 켜집니다. 무슨 유전자가? 아, 우리 주인님이 나한테 맛있는 간식을 주겠구나. 라고 주인의 무엇을 감지하게 되는 거예요? 뜻을. 그러면 그 뜻을 알게 되는 순간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가 탁 꺼졌던 엔돌핀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탁 켜집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꼬랑지가 어떻게 해? 네. 무선적으로 흔들려? 조건 반사적으로. 즉, 내가 꼬랑지를 흔들겠다라고 해서 흔드는 게 아니라, 그 뜻이 탁 들어오면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돼요. 안 하려고 그래도, 그렇게 되는. 그래서 이 조건 반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유전자의 반응은, 유전자의 회복은 조건 반사적으로 됩니다.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무엇만 받아들이면 돼? 뜻만 받아들이면 돼. 아, 이 뜻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 그 아는 것이 뭐예요? 힘이야. 그렇죠. 진선미를 탁 받아들이면 그 진선미 속에 있는 그 생기, 힘, 그 힘이 탁 들어오면 유전자는 내가 그러면 유전자가 켜지게 할까? 그래서 내 의도로 켜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뜻에 의하여 조건 반사적으로, 더 쉽게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유전자는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뜻에 반응하게 돼 있어. 예. 자, 그래서 이제
하루 첫날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날. 두 번째 날은 이제 개에게 뭐가 생겼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파블로 박사가 종을 딱 들면 아직 종도 치지도 뭐요 안 했는데 벌써부터 감을 잡아. 벌써부터 엔돌핀 유전자 켜줘요, 안 켜줘요? 켜줘요. 켜지고 엔돌핀이 나오고 꼬랑지가 흔들려. 네. 종만 딱 들었다 해도 이제 종 칠 필요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로 박사 그래도 종을 땡치고 마시는 거 주고 또 땡치고 마시는 거 주고 다 하고. 그다음에 사흘째 이제 네, 파블로 박사 딱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이번에는 파블로 박사는 아직도 종을 들지도 않았는데 개가 파블로 박사 보고 자꾸 박사 보고 그다음 또 뭘 쳐다봐요. 지가 종을 쳐다보면서 지가 유전자 켜죠. 유전자란 건 그래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거는 내가 억지로 켜려 그래도 켜질 수 없는 거지만 그 유전자를 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생기를 가진 뜻 그 뜻이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유전자는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사흘째 들어와서 이제 종만 쳐다봐도 걔는 또 꼬리를 한다. 그래서 파블로 박사 또 종 치고 또 마시던 거 주고 또 이제 한 10분 동안 하다가 또 나갔어요. 네. 나흘째 들어왔습니다. 파블로 박사가. 박사 들어오니까 이 걔는 그저 파블로 박사 한번 쳐다보고 종 쳐다보고 그러면서 지 혼자서 뭐예요? 이제 오늘은 종 치는 거 생략하고 그냥 맛있는 것만 주면 어떻겠냐? 이제는 뭐예요? 파블로 박사에 대한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면 구태여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지 않아. 유전자는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중요하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면 자 유전자가 켜지는데 나중에는 뭐예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켜지고. 나중에는 엄마 없어도 어떻게? 엄마 저도 그거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니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할게? 네, 옷 꺼내 가지고 하면서 그러면 유전자 켜졌어. 그러나 내 기술은 내 유전자 켤 수가 없어. 네, 엄마 옷 나중에는 엄마 생각만 해도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가 제가 외손자 1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들은 첫 외손자 얼마나 좋아요. 그 외할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했어.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좀 엄했어요.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는 무조건 사랑했다. 나중에 커서도 좀 뭐예요? 기분 나쁜 일 있고 그럴 때는 우리 외할머니 생각만 해도 네, 외할머니 모습만 마음속에 떠올려도 엔돌핀 유전자 켜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참 이 서로 믿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무엇을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사랑한다. 라고 확신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도 우리 바블론 박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자꾸 맛있는 거를 준다. 그게 이제 믿음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 것. 자, 그런데 이제 다음 날 바블론 박사 또 들어왔습니다. 이제 걔는 이제 너무 당연해. 그래서 이제 이제는 문 바깥에서 바블로 박사 발자국 소리만 나도 이제 다 믿는 거야. 이제 맛있는 거 줄 거고, 이제, 그래서 막 유전자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블로 박사 드디어 총을 들고 땡 쳤어요. 이제 걔는 지금, 하는데 바블로 박사가 총을 딱 놓고 문 열, 뒤로 돌아서서 문 열고 나가버렸어. 뭐가 무너지는 순간이요?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믿음이 무너져요. 이 믿음이 무너질 때를 뭐가 무너진다 그래요? 그게 억장이 무너진다. 신뢰가 꽉 무너진 거예요. 그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은 갑자기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확 꺼져버린다. 갑자기. 그거를 배신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배신이란 것이 사람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배신을 너무 갑자기, 정말 심각한 배신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기가 꽉. 유전자가 갑자기 팍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쓰러질 수도 있어요. 우리들의 유전자는 그만큼 뜻에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반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날 바블로 박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개가 꼬랑지를 어떻게 흔들까 말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벌써 의심이 딱 생겨. 배신을 딱 당하고 나면 의심이 생겨서 믿음이 딱 반감해버려. 그래서 반은 오늘은 숨치고 죽겠지. 그러나 안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반신반의야. 믿음이 반으로 줄어들면 유전자의 반응도 반으로 줄어들어요. 참으로 우리 유전자들은 영적입니다. 정신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분명히 물질적인 존재임에 분명해요. 물질이야. 그러나 우리 세포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물질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무슨적으로 반응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보면 물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들의 그 세포의 반응은 영적으로 반응합니다.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유전자는 믿음에 반응하고 그러니까 영적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반신반의하고 주는가 안 주는가 맛있는 거 줄까 안 줄까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바블로 박사가 또 종을 땅 땡치더니 또 종을 놓고 또 나가버렸어. 아하. 이제는 이 종소리에 아무런 뭐예요? 좋은 의미가 없구나. 의미가 없어졌어. 그 다음 날 바블로 박사 왔어요. 개가 꼬랑지 흔들게 안 흔들게. 의미 없어. 뜻 없어. 종 쳐봐야 말짱할 거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의미 없다는 것이 여러분 유전자에게는 굉장히 해로운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가 막힌 일을 그냥 당해서
유전자가 갑자기 꺼져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은 점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의미가 뭐예요?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그게 참으로 유전자에게는 좋지 않은 거예요. 네.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유전자들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서서히 꺼져가는 거예요. 네. 신바람 난다! 힘 난다! 생기가 넘친다! 그럴 때는 주로 뭐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진짜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의미가 서서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병에 잘 걸린다, 암에 잘 걸린다. 이게 다 뭐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미를 점점 상실해간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건강의 유전자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배우면 다 이런 걸 이제 깨닫기 때문에 병 나는 거는 둘째 문제 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인생에 대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날 바브라보가서 또 왔어. 개는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면요, 개도 열받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바브로 박사 또 왔어. 또 와가지고 괜히 뭐요? 종을 집어들고, 벌써 칠라 그러면 의미 없는 짓을 왜 해? 라는 뜻에서 개가 열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개가 종 칠라고 이렇게 딱 하면 개가 벌써 뭐요? 그래서 종 땡 치면 어떻게? 같은 동일한 종소리지만 뜻이 좋은 뜻이 부여되어 있을 때 요 종소리만 나면 맛있는 것을 주신다. 좋은 뜻일 때는 유전자가 켜졌지만 그 뜻이 이제는 뭐야? 정반대로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뭐 하는 거예요? 농락하는 거예요. 국정농단을 하는 거야. 농락한다는 이제 기분이 딱 뜨면 뜻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열받게 하는, 유전자 끄게 하는 뜻이 돼버린다. 자, 이제 아시겠죠? 유전자는 철저히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유전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유전자는 선택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환경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서로 다른 말 같아도 알고 보면 내부적으로는 다 같은. 그리고 결국은 유전자는 무엇으로 무엇에 반응을 한다? 믿음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노래도 맨 마지막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전자 건강에 좋지 못. 네. 일일이, 그냥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는 상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의심하고 살아야 되는, 뭐요?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 네. 그러니까 이 암 발생률, 이 질병 발생률이 옛날에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세상에 그 큰 세브란스 병원에 제 의과대학 4년 동안에
당뇨병 환자 하나도 입원하는 걸 못 봤어. 없었어요. 이제는 넘치는 당뇨병. 그때 암 환자 보기도 힘들었어. 이제는 넘치는 게 아무것도. 이 유전자가 너무너무나 이 세상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의심해야 되고, 예. 불신해야 돼요. 믿음보다는 뭐예요? 불신. 예. 모든 것이 불안하고. 참, 이렇게 될수록 유전자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를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잘 보호하셔야 돼요. 예. 보호하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러한 건강 상태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병 낫는 거를 뭐예요? 지나서 병도 물론 나을 뿐만 아니라, 야, 내가 내 생애에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 본 적은 없다라는 그런 상태까지 성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자, 그래서 정말 이런 유전자는 선택이 중요한데, 어떤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뜻을 선택할 것인가, 긍정적인 뜻인가, 부정적인 뜻인가. 또 뭐예요? 내가 확실하게 믿음을 내가 가질 때.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생각해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있을수록, 야, 그렇구나.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새로운 믿음이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없다, 그러면 사람은 이상 허무해집니다. 이렇게 자꾸 흔들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주관이 뚜렷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유전자가 뭘 좋아하시는지 이제 알겠죠? 자, 이제 이 다음 단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믿음, 뜻, 이런 환경을 선택할 때 유전자가 자동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좋아진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레몬 먹어봤습니까? 쉬어요, 안 쉬어요? 쉬죠, 레몬. 벌써 여러분 입에 침 고여서 안 고였어요. 예. 여러분도 모르는 동안에 침 생산 유전자 켜져서. 왜? 레몬이라는 그 뜻이 뭐예요? 쉬어. 그래서 쉬다는 생각, 뜻 딱 받아들인 순간, 여러분의 유전자는 딱 켜질 거예요. 내가 켜야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으로 갈 것이냐? 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면이 어떻게 해요? 글쎄, 나도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하고, 여러분의 나는 뭐예요? 나는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 라는 그 믿음. 글쎄.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여러분의 유전자 건강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그,
저는 등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요즘 등산을 트레킹이라고 그러죠. 트레킹. 그래서 이제 뉴질랜드에 아주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 총 길이가 약 한 54km가 돼요. 그런데 하루에 10km씩 그러면 그게 이제 4박 5일 코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산에 일단 들어가면 계속 걸어야 돼요. 산에서 자고, 또, 그 다음날도 걷고, 또 자고, 걷고. 상당히 힘든 코스죠. 근데 이제 그 숙소를 아주 잘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이제 샤워장, 뭐, 일반 호텔처럼 화롭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샤워장도 있고, 이제 또 잠자리도 아주 좋고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산에다가, 산속에다 지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동차 댕기는 길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음식은 헬리콥터로 날라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딱 50명씩 정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비싸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비싸가지고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항상 야 거기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우리 동서가 돈을 잘 벌어요. 그래가지고 동서가 형님 그 형님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저도 한번 가고 싶고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나는 그 너무 비싸서 힘드는데 그랬더니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적당히 얼버무려 놨는데 한 일주일 후에 여행사에서 카톡이 왔어요. 이상구 박사님과 부인 누구누구의 총 여행비가 완납되었습니다. 대박이 아니요. 이야, 대박이야. 그래서 그게 7월 달인가 그랬죠. 현재 그 여행 가는 건 12월 말이야. 7, 8, 9, 10, 11, 12. 이 6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다고. 믿음으로. 나는 이제 그 뉴질랜드에 가게 돼요. 뭐요? 이따. 유전자 켜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어떤 그런 확실한 믿음. 이게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하대요. 건강에도. 그래서, 야! 근데 이제 거기 가면 힘들잖아요. 5일 동안을 걸어야 되는데, 매일 10km씩. 그것도 이제 배낭을 메고, 그래서 제가, 뭐를 시작한 줄 알아요? 완불되었습니다라는 통지가 오는 날부터, 이제 가게 돼 있으니까, 환불은 불가합니다.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내가 그거를 즐기려면, 뭐를 해야 돼? 네, 체력 단련을 해야 된다고. 왜? 거기 가서 어떻게? 거기 가서 내가 그 트레킹을 즐기려면 이거 체력이 안 되면
하다가 오히려 갔다 걷지도 못하고 뻗으면 어떻게 해?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간다는 확신, 믿음, 그렇죠? 그 뉴질랜드 트레킹을 가게 되어 있다. 나는 믿는다. 그 믿기 때문에 체력 단련을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체력 단련의 목표가 뭐예요? 그 트레킹을 어떻게 즐기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 동서가 형님 거기 가시려면 체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동서는 마라톤하고 해서 체력이 아주 좋아요. 체력이 좀 돼야 됩니다. 근데 형님 지금부터 거기 가시고 싶으시면 체력 단련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한 11월 말쯤 돼가지고 체력 검정을 제가 해보고 거기에 가실 만큼 체력이 단련이 되었다는 판정이 나면 그때 완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벌써 미리 완부를 한 거하고 나중에 가서 체력 검정을 해보고 완부를 하겠다고. 그때 내가 체력 단련을 하는 마음 상태가 어느 편이 체력 단련이 더 잘 될까? 그렇죠. 완부를 했을 때 그때가 체력 단련이 더 잘 돼요. 왜? 통서가 고맙고, 너무너무 고맙고. 왜? 여러분, 신앙이란 바로 이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가시도록, 여러분이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었으니까, 천국 가게 해 두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뉴질랜드보다 더 좋은 천국 완불입니다. 그렇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그걸 믿으라 이거지. 그걸 믿으면 너희들이 천국 가서 뭐예요? 즐기기 위해서 지금부터 마음 단련, 체력 단련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여러분, 뉴 스타트도 바로 이런 겁니다. 아하! 내 변질된 유전자는 이렇게 되게 되어, 뭐예요? 이렇게 반응해서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유전자도 반드시 회복되게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믿고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근데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네. 그렇게 하는 거하고 완전히 결과물이 다르다. 그래서 신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자, 여러분. 그래서 가서 4박 5일 동안을 잘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4박 5일 하고 나면 쭉 뻗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그래서 이제 밤 비행기 타고, 예, 뉴질랜드에서 한국 돌아오고, 그 다음날 또 멀쩡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제가, 예, 이 배낭에다가 어떻게, 배낭을 좀 무겁게 해야 되니까, 배낭에 돌을 넣고, 아직도 계속 즐겁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나중에 형님 체력 검정을 해보고 완불 하든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체력 단련하면서도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까? 에이씨, 더럽아 죽겠네. 그놈은 뉴질랜드 한번 가기 뭐예요. 진짜로 힘드네. 이게 효과가 별로 안 나요. 그러면서 체력 단련 해봐야 체력 단련이 쑥쑥 늘지가 않습니다. 체력 단련 어떻게 해?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감사하다. 내가 동서한테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이야, 동서가 정말 고맙다. 그리고 그 뉴질랜드 그 아름다운 경치를 상상을 해가면서, 왜 가는 거니까?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나중에 가서 천국 갈 건지 안 갈지 결정된다고 하는 가르침은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아시겠죠? 그거 잘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뉴스타트를 한다는 거. 이 길을 가면, 유전자는 반드시 회복되게 돼요.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무선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건 반사에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뭐예요? 올바른 선택만 딱 하면 유전자 회복은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참, 여러분, 정말 이게, 자. 그리고 이 선택은 뭘 선택하라? 진, 선, 미를 선택하라. 이 진, 선, 미를 잘 섞으면, 진, 선, 미를 잘 섞어서, 진, 선, 미 칵테일, 한국에서는 칵테일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칵테일은 술 섞는 거를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칵테일이란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술 섞는 거를 왜 칵테일이라? 칵테일이란 말은 알고 보면 칵, 한국식 발음하면 콕, 칵이란 말은 수탈기란 말입니다. 암탈기는 뭐예요? 햄입니다. 칵 수탉의 테일은 뭐라? 꼬리. 수탉 꼬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가지 각색 색깔 꼬리예요. 색깔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섞는 것도 칵테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술을 쫙 섞어서 마시는 걸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칵테일을 폭탄주라고 합니다. 폭탄주. 그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면 뭐가 되게? 예?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면 뭐가 돼요? 진 좀 섞고 선을 좀 부어서 섞고 미를 부어서 섞어서 샥 흔들어서 마시면 무슨 맛이 날까요? 바로 이 맛이 납니다. 사랑 맛이다. 사랑에는 진선미 세 가지 맛이 반드시 있어야 돼. 사랑은 진실해야죠. 사랑은 뭐요? 선해야죠. 사랑은 아름다워야죠. 그래서 이 진선미 사랑을 선택할 때, 예, 우리의 유전자는 켜지고
회복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 대신에 증오를 선택하면 그거는 안 꺼질라 그래도 유전자 꺼져 버려요.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그다음에 사랑, 증오, 그다음 또 뭐예요? 분노. 예.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소, 예, 한번 웃으면 일소. 한번 젊어지고, 일로 한번 노하면 한번 더 늙어 간다. 일로 이렇게 돼. 참, 그래서 우리 참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 그걸 벌써 느끼고 있었어. 아, 그래서 긍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웃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웃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자꾸 우리 특히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는 가능하면 웃으려고 해도 많이 웃을수록 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점잖아요. 점잖다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자꾸 웃으면 안 돼. 네. 그 조금 그 문화가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점잔을 뺄수록 잘 안 넣는다고. 왜? 점잔다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에요? 젊지 않다라는 말이야. 점잔다는 말 자체가 좀 점잖아 봐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늙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돼. 그게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점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뉴스타트에서는 자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좀 점잖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의 유전자가 제일 많이 꺼져. 그것은 뭐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점잖지 못하다고 비판할 때는 나는 그 사람보다 뭐예요? 더 늙고 싶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뉴스타트에서는 좀 뭐가 돼야 돼? 예? 예? 예, 분수. 예. 어떻게 알아요, 분수를? 예. 분수, 그 다음에 좀 주책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투병하는 동안은 내가 분수, 내가 주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안 웃을 때도 웃고, 좀 그래서 항상 더 뭐예요? 어두운 면보다 뭐예요? 밝은 면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아주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주책 그러면 술 먹고 뭐 엉뚱한 짓 하는 걸 주책이라고 그러는데 이 뉴스타트의 주책은 주께서 책임지는 거 이게 주책이에요. 아시죠? 하나님이 책임지고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키는 그런 주책이니까 그럼 좀 주책을 뜨셔도.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웃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 걱정을 모두 보소. 즐겁게 웃어보자. 이때도 안 웃는 사람은 낫기 힘든 거야. 적어도 이때만이라도 좀 마음 놓고. 한번 이게 가슴에 꽉 차 있는 걸 어떻게 팍 털어내라. 그래서 정말 이 뉴 스타트를 해서 유전자가 확 켜지면서 성공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하는 이 말을 딱 듣고, 맞아. 알겠어. 나는 할 거야. 나는 믿어.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집에 가서도 뭐예요?
집에 가서도 조금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온다 그러면 탁 털어버리고 뭐요? 와, 예, 이거 하시는 분 실제로 실천이 오게 돼. 예. 그런 분들이 확실하게 성공합니다. 아시겠죠? 어. 자꾸 점점 빼고 있으면 어떡해? 이 부정적인 생각이 안 떠나요. 그러니까, 점잖 넣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아주 결심을 한 거예요. 집에서 이제 산에 가는데, 산길, 그 산책길 올라가는 그 입구까지가 한 1km 정도 돼. 1.5km 정도 되는데. 거기 가는 동안 이제 자꾸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야. 그래도 뭐, 내 병이 나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막, 하하하하하 하고 가면 사람들 지나가면서, 그래도 뭐, 그거 개의치 않고, 그게 이제 주께서 책임지는 주책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하루는, 가다가 보니까 저기서 어떤 사람이 오는데, 핸드폰을, 이제 핸드폰 전화를 하면서, 그래, 그렇구나. 그걸 봤어.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전화하면서 웃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이제, 영감이도 이제 여기서 가다가 저쪽에서 사람 오면, 이제 가까이 오면 핸드폰 꺼내서, 그래. 이만큼 열심을 내야 된다 말이야. 적극 선택을 하되 어떻게 선택을 한다? 적극적으로 선택해요. 적극적으로 아주 작정을 하고 선택하래요. 이게 민둥민둥하고 그냥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뭐 선택에 반응한단다 유전자가. 그리고 끝나면 뭐해? 내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하는데. 여러분 부디. 유전자는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하게 되었기 때문에 부디 진선미를 유전자에다가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이게 중요합니다. 꼭 중요합니다. 예. 반드시.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유전자가 그렇게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할까? 그 과학적 과정이 어떻게 될까?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깁니다. 알아야 믿지. 그렇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의 몸에는 항상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류가, 사람의 몸에 전류가 흐르지, 즉, 전기가 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즉시 죽어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장도 여러분 멎어버려요. 전기가 안 통하면 모든 세포의 유전자들도 결국은 전기적 반응을 자극을 받아서 유전자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기분 나쁜 얘기야 이거. 왜냐면 결국 인간도 전기 제품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전기 제품 맞아요. 그래서 물질적 차원에서는 전기 제품이야. 전기 없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전기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몸 안에 흐르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터리 뒷주머니에 배터리 넣어놨어요? 아니죠, 그렇죠? 배터리 없으면 혹시 뒷주머니에 전원 코드가 있어가지고. 시간되면 꼽아놓고 기다리고 충전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터리도 없이, 전원 코드도, 전원 케이블도 없이, 전기가 어떻게 몸에 항상 있어요? 먹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음식 속에 전기가 있어. 그 음식 속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전기요? 태양광선입니다, 여러분. 태양광선. 그래서 태양광선이 나무 잎사귀에 들어와서, 예, 뭐를 일으켜? 광합성을 일으킨다. 광, 햇빛, 광, 광이 합성된다. 광이 무엇을 합성하는가 하면, 탄소와,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흡수한 탄산가스에서 탄소, 그 탄소와 뿌리로 빨아들인 물을 햇빛으로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광합성 또는 탄수동화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탄수동화작용을 해가지고 뭐를 만들어내? 탄수동화작용이란 말은 탄소와 물을 어떻게 같이 붙인다는 것, 화합시킨다. 그 화합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 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인데, 그 전기 에너지를 어디서부터 받는다고? 태양광선으로부터. 그래서 광합성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탄소 동화작용이 된 그 음식물을 탄수화물이라고 부른다. 참 과학적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광선이 전기예요. 그 태양광선이 전기로서 그 음식물을 통해, 그러니까 음식물이 뭐예요? 배터리야. 그래서 여러분 현미밥이 배터리고, 과일이 배터리고, 다 배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씹어먹고 소화가 되면, 찌꺼기는 뭐예요? 물은 소변으로 나가고, 다른 찌꺼기는 대변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탄소는 탄산가스가 돼서 나가고. 이렇게 돼. 남는 건 뭐만 남아? 햇볕만 남아, 우리 몸에. 이렇게 돼 있어. 희한하게 되겠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의 차이는 뭐냐? 우리 모든 사람의 몸에 전류가 쫙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는데, 그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이제, 발생되는 게 뭐예요? 전자파예요. 그러니까, 자, 이 컴퓨터에 전기가 전원 케이블을 통해 들어갔다. 그럼 전류가 이 컴퓨터를 흐르고 있다. 그러면 컴퓨터로부터 뭐가 발생돼서 나와요? 전자파가. 전자파. 그러면 그 파라는 것은 파동입니다. 그죠? 파동. 파동인데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하면 그 파동을 결이라고 불러. 결. 그래서 결에는 좋은 결이 있고 뭐예요? 나쁜 결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주 부드러운 결, 좋은 결을 보고 무슨 결 같다 그래요. 비단결 같다. 비단결은 좋은 결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결 할 때 잔잔한 물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물결이 또 있어? 별로 안 좋은 물결? 성난물결.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전류의 흐름, 그 전류의 파동, 전자파, 전류의 결도 좋은 결이 있고 나쁜 결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에 좋은 결이 흐르면 여러분이 건강해요. 유전자가 아주 행복해. 나쁜 결이 들어오면 유전자 꺼지거나 유전자가 손상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건강 상태는 우리 몸을 통과하는 결이 비단결 같으면 최고죠. 그런데 성난 물결 같으면 뭐예요? 그거는 건강 상태가 엉망이 돼버려요. 유전자가 잘 작동을 못해요. 유전자라는 것은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핸드폰을 너무 이 귀에다 가까이 바짝 붙여서 너무 오래 자주 사용하면 뭐 걸릴 수 있다? 뇌종양이 걸릴 수 있어. 뇌종양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은 뇌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된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핸드폰에서 나오는 뭐요? 아주 나쁜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보통 이 컴퓨터나 이런 데서 나오는 전자파는 별로 세지도 않고 그 결이 별로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전자파 핸드폰은 상당히 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어떻게 통화하라고? 한 뼘 정도 떨어져서 통화하라. 왜? 전자파의 세기는 강도는 이 거리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멀수록 팍팍팍팍 약해져. 그래서 그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도 알고 보면 전자파 일종이야. 전자파인데 그 주파수가 어떻게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 에너지가 굉장히 센 거죠. 다 전자파예요. 마이크로웨이브도 전자파, 엑스광선도 전자파. 그래서 이 엑스레이 같은 전자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유전자를 막 손상시켜요. 그래서 방사선을 너무 많이 쬐면 뭐예요? 암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파.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보면 우리가 가시광선 그러죠. 가시광선은 이제 비가 오거나 이렇게 이제 반사가 되면 무슨 색깔이 나타나? 빨주노초파남복 그 무지개 색깔. 그런 주파수들이 가장 우리 몸에 그래서 아름답다. 그래서 그것들이 색깔을 다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자, 우리의 유전자는 결국 직접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를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생체 전자파는 어디로부터 오냐면 뇌파로부터 옵니다. 뇌파. 뇌도 항상 살아있는 사람은 뇌 속으로 전자파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뇌파가 좋으면, 뇌파가 좋은 결이면, 이 좋은 결의 뇌파를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파. 그래서 알파파. 예, 네. 알파파라고. 그래서 이 뇌파가 알파파면은 여러분 기분이 아주 좋아요.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안하고 아주 정신이 깨끗이 맑고 그래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통 때 다 뇌에 흐르고 있는 뇌파는 주로 베타파라고 합니다. 베타파. 이 베타파를 일명 스트레스파 또는 잡념파라고 그래요. 베타파가 있으면 자꾸 잡념에 시달려요. 나는 잡념을 하기 싫은데, 그렇죠? 그래도 잡념이 나를 사로잡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생각 하기 싫다고. 나는 좀 이런 생각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내가 원하지도 않는 생각이 뭐예요? 막 들어온다. 그런 걸 꿈이라 그래요. 꿈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뭐예요? 뭐 개꿈을 꾸잖아요. 내가 상상도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뇌 속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냐? 자, 뇌파는 뇌에서 생산되고 뇌로 뭐가 들어오면 뜻이 들어오면 어떤 뜻이 뇌로 들어오면 이 뜻이 뇌파를 바꿔요. 그런데 이 뜻이 진선미의 뜻이 들어오면 사랑의 뜻이 들어오면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 네. 그래서 뇌파가 이 알파파가 되면 이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알파파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면 유전자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병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뇌파를 무슨 파로 유지시키기? 알파파로 유지시키기. 그래서 여러분, 잡념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돼. 잡념이 일단 딱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그 잡념에 대하여 반기를 들어야 돼. 잡념이 딱 들어왔다. 이건 잡뜻이죠, 잡뜻. 잡뜻이 딱 이 진선미의 뜻이 아니야. 잡뜻이야. 아주 복잡한 생각이 들어와. 주로 무선적이요. 부정적이요. 긍정적이요. 주로 부정적이요. 그 부정적인 뜻이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딱 들어왔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조건반사적으로 내 유전자를 꺼버린다니까. 그거를 여러분은 뭐 지금부터 어떻게 해? 즉각적으로 어떻게 반발을 해야 돼? 반발을 하는 방법은 뭘까? 가장 초보적으로 저는 옛날부터요. 옛날에 이거를 제가 안 배웠어. 옛날에 몰랐죠. 제가 한국에서 의과대학 졸업하고 이제 군 복무를 마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우리 집에 딸이 없어. 우리 여형제가 없어요. 사촌들도 여형제가 없어. 희한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아들 둘이만 컸다고, 우리 집은.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좀 남자 같았어요. 남자로서 결단력도 정확하고 그리고 한번 결심하면 여자들 자꾸 마음이 변하잖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한번 결정하고 안 변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여자가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어. 그런데 이제 그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미국을 가거든. 아, 내 마음이 자꾸 변하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재수없이 정신 이상자가 걸린 줄 알았어. 그래서 병원 가서 우울증 걸렸어. 야, 큰일 났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미국 간호사들 보고 막 걱정을 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 와이프가 자꾸 생각이 변한다. 아무리 봐도 정신 이상 같다. 그랬더니 막 배꼽을 잡고 웃는 거야. 우리도 다 정신 이상자래. 그제서야 제가 아하, 주로 여성들은 그렇구나. 근데 이제 생각이 변할 때마다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남자들은 한번 결정 딱 났다 하면 그 결정에 따라서 미리 뭐요?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해 가야지, 그리고 무슨 사태가 발생하면 이렇게 수습을 해야지. 그거를 미리 뭐요? 계산을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누라가, 여보, 그러지 말고 이러면 막 신경질 난다고.
자꾸 변해가지고, 그러면 막 신경질 나고, 아, 이게 마누라는 게 더럽게 걸려가지고, 이거 맨날 생각이 바뀌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때 이제 제가 뭘 했냐면요. 아, 이거 자꾸 이렇게 성질 내다가는 내 성질이 아주 더러워지겠다. 그리고 내 건강 상태도 나빠지겠다는 것을 내가 느끼더라고요. 느껴가지고, 딱 그렇게 되는 순간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즉, 베타파가 딱 되면, 요거를 알파파로 딱 바꾸기 위하여, 제가 뭘 했냐면, 휘파람을 불었어. 그래서 나중에 우리 집사람이 제가 휘파람만 불면 기분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됐어. 그만큼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더 이상 지배를 당하지, 뭐요? 마시라, 이거예요. 적극적으로 그걸 바꿔야 된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든지, 그 자리에서 보죠.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고서, 그거요, 여러분. 기분 나쁠 때,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를 부르면, 첫 번째가 제일 어려워. 두 번째가 되면 훨씬 쉽고요. 세 번째가 되면 신나기 시작해. 예. 네. 벌써 여러분의 뇌파가 바뀐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왜 안 되게? 쑥스러워서 안 돼. 그 참, 내가 살아야 되는데, 쑥스러워서 죽을 사람은 죽음을 선택하시든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게 결국 선택이란 말이에요. 내가 살 길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걸 선택 안 해. 왜? 쑥스럽대.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쑥을 선택하는 거지. 그거 안 된다. 예.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들의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에 반응하는데, 이 생체 전자파는 뇌파의 영향을 받아. 그렇죠? 뇌파는 무엇에 의하여 결정이 돼? 뜻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자, 그래서 뜻이 조건반사적으로 유전자의 반응을 일으키는 이유는 이 뜻이 뇌파로 전달이 되고, 뇌파가 생체 전자파로 전달되어서 유전자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속도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전달이 돼요. 전기가 그렇게 빨리 흐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조건 반사적으로 유전자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박수! 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전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다는 원리를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용을 정말 충분히 하실수록 여러분의 유전자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팍팍 회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